어린이날이고 이제 어린이라고 불리기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날에 아무 쓸데없는 사람들이 놀고 있고 네, 뭐 이렇게 조카나 뭐 자식이나 아니면 뭐 아는 사람이나 이렇게 애기들한테 좋은 말 한 번씩 해주세요. 네, 뭐가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네. 네, 저희 적게 일하고 많이 벌어서 괜찮아요. 저 실 꽤 높은 사람이에요. 만 원 될려나? 아, 농담이고 맞아요. 일 너무 많이 해요. 사람들이 일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잘 못 벌고 너무 못 쉬어요. 불쌍합니다, 여러분. 적게 일하고 많이 보세요. 네? 적게 일하고? 많이 보세요. 네. 나도 이거 써먹어야 되겠다. 적게 일하고 많이 보세요. 오, 진짜 좋다 근데 이거. 일을 안 하고 많이 보세요는 좀 너무 양심이 없으니까. 예. 여러분도 일 같이 안 하고 많이 일을 돈. 감사합니다. 좀 죄송하지만 물 한 병만 제가 물을 받으라고. 예. 그 5월 달이 되니까 진짜 날씨가 되게 좋아졌죠. 근데 밖에 막 못 나가고 이렇게 잘 못 놀아서 여러분도 많이 힘드시겠어요. 아니요. 안 힘드세요? 다행이다. 대박이다. 엄청난 대박이다. 그게 왜 저래? 진영이 형! 진영이 형! 요즘 뭐 5월이 됐어 어떤 기분인지 말씀 좀 나눠봐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늘 나오는데 좀 일찍 나왔거든요. 4시쯤? 나와서 계속 좀 돌아다니다 왔어요. 근데 그 가정의 날이잖아요, 5월이. 그래서 어버이날 선물도 좀 사고. 네. 그리고 네. 여러분도 꼭 가정들을 잘 챙기시길. 네. 가족밖에 없어요, 사실. 밴드를 오래 하다 보니까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네, 재혁이 형은 가정의 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 저는 아침에 시은이한테 금세 봉투에 용돈을 저희 아이한테도 그렇고 어머님한테도 똑같이 여쭤봤는데 역시 요즘에는 현금을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받으시면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으니까. 가족이 없으신 분들도 빨리 가족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돈을 요즘 5월에 밤이 좋아요.
노래가 좋죠? 오늘 저 이렇게 여기 오는 길에 좋았어요. 되게 우리 그 오는 길에 불광천이 있어요. 불광천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쪽에 원래 그 벚꽃이 원래 피는데 벚꽃이 다 진 지 좀 됐고 이제는 거기에 가지만 있었던 것 같은데 막 이파리가 나와서 인사를 한 뭐 동심 그런 걸 느끼는 약간 특별함, 네, 약간 그런 4차원의 세계 그런 건데 5월인데 우한이 있으신 건 아닐 텐데 제가 오늘은 좀 말이 잘 안 풀리는 날인데 이럴 때는 뭐 어떻게 뭐라도 해서 여러분들을 재밌게 해드려야 되는데 다음이 원래 말 되게 잘하는데 오늘 잘 안 돼. 그럴 때도 있죠. 그쵸. 어떻게 잘하고 그래서 우리는
소리입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 곡 아니에요. Higher. 고맙습니다. Let's go. Thank you.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시잖아요. 전 여러분을 힘들게 안 해요. 네. 아니, 올해 앵콜 외치게 뭐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이런 거 안 해요. 준비가 돼 보입니다, 여러분이.